그래서 얘기 안 한 거지 일부러 속인 거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석빈 씨 왜 만나? 그것도 영웅이까지 데리고. 저도 그것 때문에 피곤한 일 많아요. 우리 영웅이 아직 아빠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근데 석빈님 그런 영웅이를 일방적으로 만나러 오고,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나게 된 거고요. 핑계는 아주 좋다. 그래서 영웅이 핑계로 계속 우리 남편 만나겠다는 거니? 저 선배 남편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나 이제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못 믿어.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영웅이 핑계로 남의 남편 뺏을 생각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너 좋으라고 이혼할 생각 같은 거 추호도 없으니까. 경고하는데 영웅이 빌미로 석빈 씨 만나지 마. 만약 그랬다간 남편 뺏기느니 영웅 데려다가 내가 키워버리는 수가 있으니까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? 나 지금 도미솔 그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. 그래서? 다행히 도미솔 영웅이 엄마는 당신한텐 관심이 없다네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? 우리가 비록 계약 부부지만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니까. 당신한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네. 말했잖아, 우린 1대1 쌤쌤이라고. 난 분명히 인정했어. 당신한테 잘못했고 실수했다고. 하지만 난 같은 잘못 실수 두 번은 안 해. 그러니까 당신도 참고해. 그래야 그나마 우리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어? 그래, 참고는 할게. 네, 이왕님 좀 더 어릴 때 하시지 그러셨어요. 7살이면 한동안 정체성 혼란을 겪겠네요. 예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? 우리 영웅이가요? 엄마! 유솔아! 연락받고 온 거야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모르겠어. 영웅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하는데. 영웅이가? 너 어떻게 된 거야?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. 오셨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 어쩔 거예요? 어떻게라뇨? 아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친구를 때려서 코피까지 나게 만듭니까? 코피 만났어요? 영웅아, 영웅이가 친구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어? 어? 영웅아, 친구한테 사과해. 미안하다고. 얼른! 기가 막혀. 아, 무슨 애가 사과도 할 줄 몰라? 영웅아, 친구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사과해야지. 얼른 사과해. 어? 엄마 잠깐만. 우리 영웅이 아무 이유 없이 친구 때릴 일 아니잖아.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그럼 우리 애가 맞을 짓이라도 했단 말이에요? 영웅아, 말해봐. 우리 영웅이 그런 애 아니잖아. 왜 그랬어?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래잖아. 엄마는 같이 엄마가, 누나가 엄마래. 그래서 친구 엄마들이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.